3종 세트. 분모 양치질 3종 세트가 있는데 예, 예, 예. 아, 그거를 정말로 제가 분석해서 봤어요. 예. 아, 이걸 어떻게든 벗겨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만든 거예요. 예. 핸들을 이제 가운데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다음에 1단계는 고개를 살짝 내리면서 인상을 쓰면서 앞을 쳐다봐요. 정면 응시하고 두 번째는 약간 어깨가 으쓱으쓱 되면서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 3단계는 3단계. 이걸 참을 수 없어서 괴성을 지르고 괴성을 지른 다음에 호흡 이걸 제가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차인표 선생님이 저에게 굉장한 영감을 주신 종원 씨도 연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시트콤을 했는데. 시트콤,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시트콤에서는 분노 양치질을 했었어요. 예. 기분 좋았을 때는 그냥 뭐. 사랑할 때 양치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죠. 예. 조금 뭔가 기분이 안 좋다. 눈빠, 눈빠. 여자 헤어지자고 했다. 폭발, 폭발. 와, 이거 재밌는데. 야, 유희 씨도 가능할까요, 혹시? 네. 유희 씨 가능할까요? 3종 세트. 그러니까 1, 2, 3으로 화났을 때 할게요. 화났을 때. 화났을 때. 1단계 화났을 때. 1단계? 처음부터 해. 야. 2단계? 자, 이거 벌써 못 했어. 잠시만요. 혹시 5단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5단계 아니시죠? 지금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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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좀 뭔가 기분 나쁘게 했다. 실수했다. 진짜 화났어. 듣질 않아. 더 열받게 해. 2단계. 2단계. 끓어오름. 야! 오!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들어. 3단계. 자, 3단계! 야! 저 3단계! 야! 좋다! 역시. 그럼 우리 진우 씨. 네. 진우 씨는 연기에 영향을 준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이번 작품이 처음이에요. 드림 하이 2라는 작품이 처음인데 네. 이거 하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분? 강백호요. 슬램덩크. 강백호. 야, 너 연기를 만화로 보지? 근데 진웅 군이 강백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네. 아, 무슨 저게 진심인가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시는데 그쵸, 예. 진훈이는요 꿈이 아이언맨이 되는 게 꿈이네.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돈을 벌어서 아이언맨을 사는 게 꿈이 아니고 예. 아이언맨이 되는 게 꿈이네요. 그냥 해봐야겠다. 재미로 말하는 거 말고 정말 진짜 아이언맨. 물어보세요. 진짜예요. 아, 언제 그런 거 가장 느끼냐면요. 그 진짜구나. 진짜라니까 진짜. 보통 SBS 가면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요. 네. 근데 한 면이 다 유리잖아요. 네. 너무 날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이언맨에 대해서. 지금 자세가 지금 나왔어. 지금 손이 어떻게 난다고 그러면 한번 일어나서 고급 나. 저희가 CG로 만들어 드릴게요. 만들어 드릴게요. 일어나서 CG로 만들어 드릴게요. 멘트 한번 쫙 하고 쫙 한번 이거 가슴에 뭐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아이언맨이 처음 날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지금 되게 뭐라고 해? 자, 라디 처음 한 말 있어요. 액션. 걷기 전에 먼저 날아야 할 필요가 있지. 한국 사람이야. 날로 CG 없어도 뭐 충분히 느낌이 살았기 때문에 네, CG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두 분께서 작년 한 해 또 너무너무 잘 되셨고 부모님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먼저 유희 씨 같은 경우에 부모님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시죠? 뭐 시장을 가시면요 네. 사실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네. 근데 워낙에 시장분들이 저희 엄마를 알아보실까 봐 예. 네. 그렇게 투정하시고 가시고 한번은 저희 언니랑 같이 시장을 가셨대요. 네. 저희 언니랑 제가 좀 많이 닮았는데 네.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사고 돈을 다 이제 지불하시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 분께서 그 주말극에 나오는 처자랑 닮았다. 이렇게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스치고 드시니 이렇게 언니예요 이러시는 거예요.